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기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끝부분을 항상 마음에 들어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이 순간 시험에 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축도로 끝낼 수 있었던 타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벌써 12시에 가셔야 된다는 분도 이게 항상 나는 이런 때 설교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다 뭐 사역에 철학과 원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동기들이 다 있을 건데 뭐 purpose driven life, 뭐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 교회. 아, 목적이 동기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달려가고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 자신뿐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역의 어떤 원천, 동기,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14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죄송합니다.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 사역과 삶의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그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가졌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을 밀고 다녔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간 거죠. 믿는 자를 다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 그렇게 밀려다니는 사람은 참 많을 겁니다. 신에 대한 열심, 열정 중요하죠. 우리 회교권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열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란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덧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덧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삶의 동력으로 삼을 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완전히 삶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끌고 간다, 나를 밀고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강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그 강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제가 그래서 원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 강권하신다, 강권하신 것이 슈네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슈네케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여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열두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병의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가지고 옷에 손을 대어가지고 나음을 얻잖아요.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군중이 밀치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터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뭔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고 어떤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많은 무리가 밀려와 미나이다. 밀려와 미나이다. 밀려와 밀고 있는데, 밀려들어와 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된 줄 압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바로 슈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밀려와 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군중 속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 들어와 미나이다. 저는 정말 이걸 발견하면서 얼마나 정말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깊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선을 행하라 이런 것들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자꾸 있으면 너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무슨 뭐 일을 하려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말씀을 전해도 주의 말씀으로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밀려와 미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병들기가 쉽습니다. 함량 미달되기가 쉽고 눈멀기가 쉽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사랑 자체가 병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 속에 갇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데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높은 것보다 가장 높고 깊은 것보다 가장 깊고 넓은 것보다 최고로 넓고 그리고 죽음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긴 것보다 영원하게 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이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계속 치료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밀려와 나를 밀고 가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 온전한 사역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두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예배에 대한 거는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이지만은 거기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을 키울 때 그 정오의 대학부에서도 나가서 우물을 열심히 해가지고 두레박에 넣어가지고 길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생수는 샘물과 같은 것이죠. 이거는 0.1초에 전에 흘러나왔던 것이 다시 땅속에 흐미고 새로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후패해도 속사람을 새로울 수 있고 새 기쁨, 새 능력, 뭐 새 은혜, 이 새 자 붙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기쁨, 과거의 깨달음, 과거의 능력, 과거의 추억,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밀려와 밀어가는,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만히 보면은 저도 뭐
이제 이렇게 저도 연세가 있잖아요. 또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교회 사이즈, 뭐 숫자, 뭐 내가 이뤄놓은 거 30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폼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우물가에서 계속 목마른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낙엽처럼 내 옆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솟는 샘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랑의 광고로 나는 오늘도 떠밀려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채우려고 무척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없는 그 강건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미쳐서도 하나님께 미치고 또 온전해서도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깨어있는 영혼, 그죠? 깨어 기도하라, 뭐 깨어있으라 할 때 그 같이 헬라어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영혼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가 쓴 뭐 하늘바람 별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흐르는 거리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참 이 시에 꽂혔는데요. 아, 가셔야 되니까 빨리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짧게. 흐르는 거리. 으스름이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리어 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셔슬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그리고 김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의 금단추를 삐었고 거인처럼 찬찬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 이 밤은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예. 아마 동경 유학 시절에 그 도쿄의 한 거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안개는 자욱하고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흐르는 거리를 바라볼 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보이죠? 아마 우체통이 하나 보이고 그리고 거기 가로등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두 가지, 특별히 가로등,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죠.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저는 이분이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가운데서 일제라고 하는 탄압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앙과 지성의 영혼의 불을 밝히면서, 그러나 안개 전국처럼 흘러가는 이 민족은 어디로 가는가, 내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등이 이 안개의 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상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는 대로 그 뒤에 전선이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 또 배달의 수많은 그 우편함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금빛 단추를 찬란히 비추면서 아침에 우편 배달과 와서 수고에 가서 뭔가 그 사연을 나눠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로등을 바라볼 때 그 전선이 연결되어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흘러가지 않고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참 요즘 과연 신앙의 의미가 뭔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개 전국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 목회자들마저도 참 좌충우돌하고 마음 둘 곳이 없이 이렇게 흐르는 거리처럼 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안개가 자욱하지만은 작은 등불을 비추는, 그러려고 하면은 주의 사랑의 어떤 에너지, 강건하심 우리 속에
비추이면서 부족하지만 내 있는 거리에서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말없이 빛을 비추면서 등불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 영상의 시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이 설교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